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미리입니다. 이 영상은 편입 시기 2부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2학년 그리고 3학년 편입을 다뤄보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Fall Transfer 그리고 Spring Transfer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가장 흔한 Fall Transfer 편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다르게 시작 시기가 9월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가을 학기가 첫 정규 학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따라 Semester 그리고 Quarterly 제로 나눠집니다. Semester 제로 운영을 하는 학교는 가을 학기 그리고 봄 학기 이렇게 2학기로 나눠지고 Quarter 제로 운영을 하는 학교는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 이렇게 3학기로 나눠집니다. Semester Quarter 제도가 그래도 모두 가을 학기가 첫 정규 학기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가을 학기 편입이 봄 학기보다 쉽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가을 학기에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전공 부서에서 편입을 뽑고 그리고 편입생 뽑는 숫자도 봄 학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많은 편입 학생들이 가을 학기를 목표로 잡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봄 학기 편입인데요. 내가 편입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 서메스터제는 봄 학기 편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쿼럴제는 겨울 학기와 봄 학기 두 부분의 편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가을, 겨울, 봄 학기를 모두 동등하게 뽑는 데도 있지만 그 경우는 5% 미만으로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겨울 학기, 봄 학기 편입을 뽑을 때에는 모든 전공의 편입이 열리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편입생을 뽑는다고 해도 가을 학기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의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봄, 겨울 학기 학생 편입을 뽑는 것이 아니라면 2학년 편입을 목표로 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봄 학기에 편입을 해야 한다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을 학기로 편입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GPA에 따라서 전공 혹은 들었던 수업 등등에 따라서 최적의 편입 시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플래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편입 영상에서는 편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밑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My College Consulting은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